보이지 않는 작은 것 하나 놓칠 수 없어 늘 더 생각하고 늘 수없이 많은 지각이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딜까? 이름이 장그레입니다. 그레 할 때 그레? 예, 그레입니다. 네. 그럼 나이는? 40입니다. 40? 예. 뭐 할 수 있는 건 뭐야?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조금 할 수 있습니다. 3개국을 한다고? 예, 잘은 됩니다. 한번 해봐봐. I love you. 오. Te quiero. 오. 아이시테르. 오. 아니 그 3개국으로 되겠어? 더 할 수 있는 거 없어? 아 네. 나 홍보 손님 이용환이야 선임. 선임. 나 40개 나이 먹을 동안 뭐하고 살았길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보기 드문 청년이네. 내려와요. 그래요. 그동안 잘 뭘 했을까요?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로비에서 주웠네.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야, 가만 있어. 잘자.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야, 너 세대가리하네. 문서 보안 몇 번 얘기했어 너. 아, 나가 이 새끼야. 정신 집중 업무 집중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예.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님의 자부심이다. 버텨내자. 내일도 길을 나아가야지. 근데 내가 출근하는 길 이름이 뭐더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간문으로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곳은 그 육로 관문으로서 어주가 되고 하나는 해상으로 나가는 바다의 관문 부산 동네가 있습니다. 어주는 대중국으로 가는 무역상들이 오가는 길이었고 반면 이 부산 동네는 바다로 통한 일본을 가는 무역상들이 오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깊은 이 두 관문에 아직도 행정명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어주에는 관문동이라는 행정명이 남아있고 반면 부산에는 해간로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이 해간로가 어떻게 해서 붙여졌을까요? 이 해간이라는 명칭은 오늘날의 세간으로 부르고 있죠. 이 세간은 일본식 명칭이라 한다면 해간은 중국식 관공서의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간은 우리가 1883년에 중국의 책에 맞추어서 가져온 것이 해간이었습니다. 약 20년간 계양기에 썼었고 반면에 청일전쟁 이후에 1907년에 해간이 세간으로 바뀝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통해서 해상권을 장하고부터 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간이라 하면 상당히 낯설게 불리지만 사실은 역사가 깊은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해간로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지금 해간로는 부산 대파트 뒷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부경찰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로에서 그 안쪽에 있는 좁은 도로를 말하는데 그 도로는 그야말로 역사가 깊은 것이죠. 계양기에 썼던 해간 명칭이 그대로 써 있으니까 역사가 있는 관공서가 들어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간이 있는 곳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선이 들어오게 되고 화물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산 해간이 들어선 곳이 역사가 깊은 초랑외간이 들어섰던 선창이었습니다. 초랑외간은 1678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가 됩니다. 지금의 용두산 주변 약 10만 평의 대마대에서 건너온 남자들 4,500명이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초랑외간에서의 무역전성기는 17세기 중반부터 100년 정도가 됩니다. 청나라에서 오는 것이 견직물입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인삼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은이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은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일본까지 가는 실크 때문에 실버로드가 되고요. 일본에서 초랑외간을 거쳐서 청나라까지 가는 실버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랑외간은 실크로드와 실버로드가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되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산 초랑외간은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두 개의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하나는 외간무역, 그러니까 중개무역인 이것인데요. 한 달에 6회 정도 여기에서 시장이 열렸고요. 그리고 아침 시장이 열렸습니다. 인근에 있는 초랑촌에서 가져온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랑외관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부산항이 개항될 때 일본인들이 단돈 50엔의 이 땅을 빌리게 되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무관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관이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하나의 관공사라는 것이 판찰소였습니다. 여기서 관세를 받을 수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수세를 매깁니다. 그 받았던 것이 판찰소죠. 1883년 개항하고 7년 후에 들어선 것이 해관이란 관공서죠. 부산 해관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그 바닷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편이 오늘날 해관로라는 명칭을 달고 있게 된 것이죠. 세관이 들어서고 나서 또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는 선교사 알렌이 들어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다 부산에 또 들어오죠. 부산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발을 디뎠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부산기독교총연합과 부산중구청이 협조를 해서 하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강복동 입구 쌈지공원에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부산의 원도심은 용두산 주변, 이 세관이 들어서 있는 이 부두 주변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해간로란 명칭이 도로명으로 나 있죠. 예전에 그만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해간로는 부산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지명이자 관문의 통로였습니다. 아이씨, 잠깐 다시. 잠깐만, 너무 이슬러네요. 아니, 나 가만있어 너. 잠깐만 가만히 있지 못해? 국제 협회를 취해야지.